네,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재성입니다. 야, 2018년 벌써 이제 2분의 1이 갑니다. 정말 빠르다. 그러니까요, 예. 올해 또 그리고 워낙 이제 굵직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네. 뭐, 남북정상 회담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우리 재성 씨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우리 사회를 좀 뜨겁게 달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굴 수 있게 만든 빡침이를 뽑겠습니다. 아하. 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홀했던 음지에 있던 것들을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이기 네네.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요. 예. 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우리 사회가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맞아요.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1회 때 다뤘던 갑질. 예. 네. 갑질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뭐 조실가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네. 또 이제 저희 제작진들한테 갑질 피해 이런 네. 뭐 제보들이 아주 상당했고 네. 뭐 소통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당장 못 거쳐다. 그래! 어이구. 아, 나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거 왜 밑에 갔다? 아니, 나 테이핑 기사. 야! 아니 어떻게 모녀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니 사실 몇 년 전에 그 저기 쓴맛 봤잖아요. 근데도 또 그러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거침없이 발길질하는 권성문 회장과 고막이 터질 때까지 직원을 손찍어만 이사장의 적나라한 모습도 직장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조씨가 물러나라! 조씨가 물러나라! 나는 여기에서 일하는 요리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늘 말이죠. 저희가 그래서 두 번째로 네. 예, 갑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뭐 이제 을들의 반란이라는 또 주제도 조언들에도 이런 것도 굉장히 또 필요하거든요. 네. 예, 저희가 또 모셔봤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침 저희가 이제 그 첫 방송하고 나서 예. 그 문제가 또 이렇게 또 촉발되면서 그것도 이게 또 바로잡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빡침이 보고 빡친 우리 국민들이 네. 남양유업에서 대한항공도 바로잡자. 내 직장은 아니지만 저건 해도 너무했다. 이런 네. 본국민적 어떤 을들의 연대가 네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을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또 이제 주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또 이제 법률적인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갑질 119에 우리 김유경 노무사님 함께 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 김경 노무사님은 을들의 어떤 이런 분노, 뭐 배출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직장 갑질 119라는 거는 이제 민간 공익단체인데요. 네네네.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갑질을 제보를 받습니다. 네네, 제보를 또 받고. 네. 네.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면 저희 직장 갑질 119로 제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거기에서 저는 실시간으로 오픈 채팅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조금 심각한 상담 사례들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메일로 법률 답변을 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전히 꿋꿋하게 이 갑에 대항하면서 굳건하게 싸우시는 대한민국 을 대표시죠. 우리 박창진 전 사무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4년 전에 우리 이제
사무장님께서 이제 그런 뭐 땅콩회원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지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러진 않았죠. 근데 야 이제 이 회사는 진짜 희망이 없구나 바뀌질 않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제보 같은 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보통의 직장인들 같은 네. 경우에 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내가 어떤 감정적 그 손해라든지 네. 그런 걸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어떤 그 허용치가 있는 네네네. 것 같아요. 그게 한계치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행동은 그 한계치를 벗어난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기본권 맞아요. 너무 모욕적이야. 넘어서는 네. 행동들을 하시고 맞아요. 그것이 이제 이미 제사관을 통해서 학습이 된 거죠. 우리 직원들도 그 당시에 잠시 자제하고 바깥 세상에 눈치를 보는 듯 하였으나 네. 그들은 그냥 잠시 그냥 연극을 한 것뿐이고 더 그 이후에 내부에 더 치열한 압박과 압력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바깥에 알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해결이 됐겠지, 개선이 네. 됐겠지 했거든요. 근데 잠시 사과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이분들은 도대체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이제 네. 개념 자체가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지위적 우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신적인 존재거나 혹은 어떤 종교단체에서 우린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재벌에 대한 수많은 특혜들 그들이 누릴 수 있고 네. 또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당당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직원들은 그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선이 되는데 안 됐던 거고 계속 반복되니까 부끄러워서도 못 다니겠다,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거리로 나오신 거거든요. 우리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이 되는 게 보였고 또 직원 연대를 통해서 제보되는 많은 것들이 뉴스에 정확하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믿음 같은 게 직원 연대한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기 있구나. 그냥 놀랬고 가슴 벅차고 우리 회사도 바꿀 수 있겠구나. 가면을 쓰고 나니까 나오는구나. 나올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가면과 다르더라. 우리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집회를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죠? 네. 그 회사 역사로 보면 혁명적인 일입니다. 제가 얼굴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첫 내부 고발자잖아요.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용기보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동료들한테는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 지난 4년을 거쳐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저희 동료들이었습니다. 제가 브리핑룸에서 갑자기 공황 증세가 와서 거의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동료 여러분들처럼 제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제 손을 잡고 한 동료는 뛰어나가서 저에게 저희 모이신 분들은 다 아는 거죠. 우린 이미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 조씨 일가 또 한진그룹의 문제는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생의 끝자락. 작게는 대한항공 내부의 일이지만 크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그동안 많이 억눌려 왔잖아요. 막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변화의 시기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이제 모이셨더라고요. 맞아, 맞아. 예.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가면. 가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데 어떻게 가면을 쓸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이제 뭐 그 가면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왜 박창진 씨 아프다 그러더니 거기 나와서 사회까지 보시냐. 혹은 뭐 박창진은 대한항공 조실과 뭐 때려잡기 1순위에 서 있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처음부터 이 행동들에 좀 개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입이 되면 다른 색깔론에 이런 시각으로 또 볼 수가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바랬는데 그 행동하시는 분들끼리 아, 누가 나와서 이제 그러면 집회를 하려 그러면 사회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제안이 있었고 지원자를 받았는데 없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제의를 했을 때 수차례 거절을 했지만 그보다 내부에 이번에 이런 용기를 냈는데 이 용기가 좌절이 될 것이 더 이제 저는 우려가 돼서 그렇다면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나가야 됐는데 그만큼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나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으면은 아우 정말 저도 이제 응원하러 갔는데 대한항공 임원들이 와 있어요. 거기까지 또. 아, 그래서 또 현장에서 체크하는 겁니다. 응원실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야, 소름 돋는다, 진짜. 이게 가면을 쓰고, 그래도 예를 들면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면,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 김구라 선생님도 복면가왕에서 여러 사람 알아맞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분들 가면을 쓰고 나온 와중에도 불안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람사를 정말 못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엄청난 갑질을 해놓고 당시 사과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사과문을 평가받는 사과문인데 저 우리 박찬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매뉴얼도 숙지를 못하는 한심한 컴퓨터 비밀번호도 모르는 아주 한심한 사람이라고 발견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사랑하다 보니 좀 과한 편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현민 씨도 그러잖아요. 홍보 업무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열정이 지나쳐서 아휴 열정과 사랑이 지나치면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야지. 그러니까, 그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무장님도 사실 그때 그 이후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힘드셨던 거잖아요. 저도 2014년 이제 조현아 씨 그 비행기를 타기까지도 뭐 간택이라면 간택이 돼서 갔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커리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게 루머를 만들고 그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루머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사생활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검증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걸 가게 되는 거죠. 그 최근에도 아마 이제 대한항공이 갑질 말고도 뭐 횡령이나 배임이나 밀수나 탈세까지. 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저 비행기 탈 때 어때요? 정말 까다로울 정도로 검역하고 보안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물건을 밀수뿐만 아니라 검역이나 보안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땅콩향도 위험하지만 이것도 위험한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경영권에 손을 떼야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렇게까지 지금 국민들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노무사님께서는 좀 아무래도 이제 매일 갑질 당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 사무장님의 저런 그 행보 이런 것들을 또 남다르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 관련 기사들을 쭉 보다가 좀 되게 마음 아팠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홀로 외롭게 싸우셨을 때 굉장히 힘드셨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계속 반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누군가가 하나 깨고 나오는 순간 그런 것들이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깨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지난 3, 4년간 홀로 어떻게 보면 투쟁 속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고 있어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금 시작이지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원동력 잃지 않고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